안녕하세요. 동네방네뉴스 아나운서 허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스틸컷으로 설레임을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배우 최광희와 고준, 박세환과 전성우의 너무 한낮의 연애를 담은 스틸컷이 공개됐는데요. 너무 한낮의 연애 측은 극중 양희와 필용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담은 스틸컷을 공개했습니다. UHD 단막극 시리즈 KBS 드라마 스페셜 2018네 번째 작품인 너무 한낮의 연애는 19년 전 연애라고 하기에도 연애가 아니라고 하기에도 묘한 관계를 가진 두 남녀가 우연히 재회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특히 과거와 현재 같은 듯 다른 양희와 필용의 모습이 눈길을 끄는데요. 먼저 공개된 사진 속 어린 양희와 필용은 가방을 메고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각자 다른 곳을 응시하면서도 서로를 의식하고 있는 듯한 모습에서 미묘하게 설레는 기류가 느껴지네요. 또한 넓게 펼쳐진 호미밭을 함께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은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우리의 첫사랑의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현재의 모습을 담은 스틸컷에는 흐른 시간만큼 성장한 두 사람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 나란히 책가방을 맸던 두 사람은 정장을 입고 시내 한복판에서 재회한 모습인데요. 건물의 옥상에서 한 곳을 응시하는 현재의 양이와 피롱의 모습에선 담담한 현실감이 느껴집니다. 한편 다리 위에 주저앉은 양이를 피룡이 난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장면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내네요. 감각적인 연출과 신선한 소재로 두터운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UHD 단막극 시리즈 KBS 드라마 스페셜 2018. 특히 올해에는 모든 작품이 UHD와 HD로 동시 방송되어 4K급의 최고급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KBS 드라마 스페셜 2018 너무 한낮의 연애는 오는 10월 5일 금요일 밤 10시 KBS ETV를 통해 방송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 방송연애 소식이었습니다.